포스코는 철강으로 시작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와 실용화연구를 육성하여 친환경 미래 소재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였습니다. 체인지 업 그라운드는 벤처기업이 포스코보다 더 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코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포스코가 받은 전폭적인 지원을 벤처기업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기초연구에서 출발하여 실용화 및 제조공장으로 나아가 글로벌 진출까지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한 체인지 업 그라운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벤처밸리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추세는 우수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실용화 연구로 융합하는 것입니다. 메타물질이 이제 시작된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났고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뭐 축적된 경험과 그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신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계에서 서포트하는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어떤 시장, 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그 기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저희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기회입니다. 전 세계 몇 개 없는 그야말로 과학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과학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체인저 그라운드에 입주한 후 저희는 위스트 등과 협력하여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응용제품의 분석, 연구뿐 아니라 제품 양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스트는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기초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기술이나 소재들을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죠. 바이오브릭스는 3D 바이오프린팅 분야 필수 소재인 바이오잉크를 개발하고요.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저희 연구의 제품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훨씬 먼 길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기술벤처 창업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용화와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실험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의 창업은 강력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벤처기업이 가진 예산으로 신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모든 인프라를 내재화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곳 체인지 업그라운드에 입주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조롭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싸고 간편한 플라스틱은 이제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죠. 저희는 포스텍 연구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등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인지 업 그라운드는 창업은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연구 기반의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관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코, 포스텍, 리스트 등 산학연 플레이어들과 연계해 연구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비수도권 벤처 투자도 확대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같이 시험 연구소부터 스케일업 제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 번에 제공된다는 건 저희 같은 벤처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바이오 앱 투자를 통하여 바이오 분야에서 함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IT, 바이오,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으며 스타트업의 보육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눈부신 성장이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는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들의 탄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Today's Research, Tomorrow's Business. 오늘의 연구가 내일의 산업이 되는 산학연 모델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퍼시픽밸리인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벤처기업님들의 무궁한 성장을 기원합니다.